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생 29살 인생들은 9수가 이제 겹치니까 금전운은 매사에 조심하고 하시는 일들은 변동하지 않으면 올 한 해가 잘 넘어갈 거예요. 그 이런 분들이 9수가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내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벌리지는 말고 그리고 이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간다면 올 한 해가 그래도 무탈하게 잘 넘어가는 해가 될 거예요. 직장의 변동은 안 됩니다. 해정운은 아주 좋은 편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는 해가 되어서 배우자가 생기는 운입니다. 그래서 이분들도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배우자를 만나서 더 내가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. 경신생 41살 사람이 세 번의 큰 운이 있는데 올해가 그 중에서 큰 운이 들어오는 해예요. 지난 40살까지는 어려워. 맘먹고 뜻먹은 대로 되지도 않고 돈을 벌고 이분들이 뭐 놀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자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어떤 일을 내가 해도 좀 부진한 게 많고 금전적으로도 열심히 해도 모이질 않는 그런 운이지만 올해는 이제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쌓이고 진보적으로다가 항상 이제 새로운 도약을 가져갈 수 있어서 힘찬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애정운을 보게 되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애정운도 사실은 힘들었거든요. 가진 불화도 있고 막 가정에 부부간에 갈등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. 그런데 올해는 부부간에도 합이 들어와. 시끄러운 일들은 잠자고 새로운 게 서로 부부간에 협력이 돼.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도 서로 부부간에 손을 맞잡고 손을 잡고선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한 해가 되는 해죠. 53세 분들 이분들도 또 좋은 얘기가 또 다시 나오네요. 문서를 잡거나 재물이 곳간에 가득 쌓이는 해로 금전운이 아주 좋습니다. 올해는 아주 운도 상승하고 뭐든지 내가 활기찬 한 해가 되는 것이니까 마음먹고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한껏 힘차게 벅차게 달려나가도 됩니다. 이분들은. 근데 이제 애정운에서 볼 때 이제 8월이 생일이신 분 남자분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부부간을 놔두고 자칫 잘못해서 다른 데다 눈을 돌리고 이런다면은 방실살이 뻗치면서 이 좋았던 운도 그것으로 인해서 쇠퇴돼가는 그런 운을 갖기 때문에 올해는 인간 조심 특히 남자분들의 여자 조심이고 그것만 조심하면은 무탈하게 볼 수 있습니다. 65세 인분들은 대체적으로 금전 재물은 운은 좋아요.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쌓였던 것도 괜찮아요. 자녀분들도 잘 풀리고 있을 것이고요. 그런데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. 5월, 6월, 7월 때에 더울 때 식중독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다음 잔치라든가 뭐 안 좋은 일, 나쁜 일 이런 데 가서도 초상집, 상가집에 가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나쁜 운이 들어와 갖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운이 오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음식에 조심. 원숭이띠를 가지신 분들은 올 금년 운세에 뭐 크게 나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편으로다가 운세가 나오기 때문에 대기라고 그래서 뭐든지 쉽게 말해서 원숭이띠에다가 내년에 경자생 합이 들어오는 해가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좋아지는 좋은데 더욱더 좋아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.